제가 이제 기초훈련 퀘스트를 하러 갈 거예요. 그 훈련소로 들어가서. 잠시만, 여기 훈련소. 아, 여기 밑에도 있네요, 마을에. 그러니까 여기 뭐, 1층이라고 뭐, 저기는 2층, 맨 위는 뭐 3층이라 하면, 이제 2층이라 있네요, 그 훈련소가. 그러면 초보자 연습하고, 기초훈련, 하겠습니다. 기초훈련 빨리 끝내면 될 거예요. 저번에 몬스터 헌터 1부, 그랬던 것 같이 이번에도 생고기 모으기네요. 뭐야, 이번엔 비디오까지 보여주네. 아까 칼 훈련할 때이 캠프 봤었는데 또 보여주네요. 근데 신기하게도 캠프가 동굴 밑에 있다. 알겠어. 이런 거 읽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비디오니까 보여드릴게요. 내게 빌려준 내 고물 장비. 고물 장비를 빌려준 것 같네요. 우선 사냥의 거점을 확보한다. 이곳을 베이스 캠프로 삼으면 되겠군. 그러면, 푸른 상자, 붉은 상자, 침대는, 찾아보라는데? 아니, 이런 건 필요 없고, 퀘스트를 봐야죠. 퀘스트. 고기. 그래. 뭐야. 그 파란색 박스, 보급품 박스 가보니까, 공식 이름은 지급품 박스라 하네요. 전 이미 사용해봤으니까, 퀘스트, 뭐야, 퀘스트. 퀘스트가 일본어로 나와. 이게, 일본어 패치해가지고, 일본어로 나오는 거야. 아, 알겠어. 지도 다뤄. 지도 어떻게 사용하는지. 지도는 뭐 지도니까. 회복약, 밥 먹기, 칼 갈기. 숫돌이라고 하네요. 잠시만요. 카메라, 그래, 똑같구나. 침대는 보는 그대로래요. 침대에, 잠시만. 강력한 수말개, 습격광에 깊은 잠에 빠질 것이다. 여기 회복하는 거죠. 뭐, 잠들면. 모든 게다 회복되네요. 잠시만요. 응급약, 회복약이 아니라 응급약으로 나왔네요. 그럼 밥 먹고, 사냥하러 가겠습니다. 칼이 바뀌었네. 이제 얘네들 죽이면서, 아무래도 생고기를 얻는 것 같아요. 이 타조같이 생긴 애들. 몬스터 헌터 1에서는 이제 그 무슨 공룡, 초식 공룡 같은 애들 죽였죠. 초식성의 몬스터가 살고 있대요. 가과래네요? 이름이 가과. 잠시만. 녹색 체력. 녹색 체력이고 당연히 다다르면 쓰러지죠. 한송검. L버튼이나 방향키로 사냥감을 정면에 두고 사냥을 하래요. 그럼 얘네들 죽이겠습니다. 잠시만, 아이템. 잠시만. 아니에요, 벌이 안 벌. 지금 키가 헷갈려가지고 제가 키를 잘못 눌렀습니다. 여기 한 마리 보였었는데. 죽어라! 두 방이네. 괜찮은 검술이다. 하지만 아직 퀘스트가 끝난 것이 아니다. 지금부터 헌터 생활의 모든 것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닌 갈무리에 대해 가르쳐 주지. 뭐야? 갈무리? 아, 그 랩터 같은 애였나요? 그 1편에서. 몬스터의 소재를 갈무리할 수 있다. 아, 아니야. 갈무리가 몬스터가 아니라 그, 몬스터 잘라가지고 이제 전리품을 얻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제, 잘못 먹었다. 빨리, 갈무리를 해야죠. 저도 갈무리라고 불러야겠어요. 이제부터. 이게 뭐야? 아, 계속 뜨네? 아, 이거 알 필요 없는데. 잠시만. 여기 중요한 게 뭐지? 예리도. 아, 예리도 그게 날카로운 거네요. 그, 아까, 몬스터 헌터 1에서 보여드렸던 것 같이, 왼쪽 위에 그 초록색.
으로 변하는 거 날카로움이죠. 위력은 떨어지고 공격력도 튕겨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핀치가 뭐지? 화면 왼쪽 위에는 무기 아이콘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리도를 나타내지. 이 무기 아이콘이 칼날이 빠진 모습이거나 붉게 반짝거리면 무기가 안 좋답니다. 안 좋습니다. 그리고 슛돌과 휴대솥돌을 쓰면 이제 또 예리도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뭐 이런 건다 필요 없고 얘네 쟤네 도망가네. 숲으로 도망가네. 아 저렇게 도망도 가네요. 잠시만 퀘스트 고기 잠시만 고기 2개 얻었으니까 빨리 끝내러 갈게요. 잠시만. 고기를 모았습니다. 2개. 납품 박스. 그래. 시끄러. 저 빨간 박스에 넣어놓으면. 아, 시끄러. 아까 봤잖아. 퀘스트 끝. 됐다. 퀘스트 끝. 이런 거 읽을 필요 없어요. 빨리 퀘스트 끝내주지. 몇초 남았나? 퀘스트 끝나는 시간이 안 나왔네? 일본어가 좀 있긴 있네. 뭐, 저 가타카나는 읽을 수 있지만, 한자는 못 읽어요. 빨리 퀘스트 끝내주지. 퀘스트 클리어. 시간 빨리 돌리자. 이거 뭐야? 고기. 페인트볼. 좋아. 종료. 그리고 또 기초 훈련 또 할게요. 클리어 했다고 나오네. 이거 뭐지? 자리 건고기. 뭐, 몬스터 헌터 1랑 고기 굽는 건 똑같겠죠? 고기, 전에 갖고 온 고기를 주나? 아, 알겠어. 시끄러, 시끄러. 안 끝났네. 아이템. 고기 안 준다. 안 돼. 알겠어. 아, 그럼 고기를 다시 얻어야 되네요. 아, 키가 헷갈려가지고, 진짜. 일어나! 지도. 아씨. 지도. 은금약, 고기. 그 다음에 고기 굽는 저 화로. 세트라고 불리네요. 그러면, 고기를. 얻으러 가야겠습니다. 다시 그 타조 같은 애들을 죽여야죠. 이건 뭐야? 멋진 기술? 이건 좀 새로울 수도 있으니까 대쉬라고 하네요. 잠시만 대쉬 R 버튼을 누르면서 이동 것만으로 끝. 혹시 대쉬가 달리는 거 아니에요? 황색 바 스태미너. 아 그게 노란 그 거죠. 노란색 체력 밑에 있는 노란색 바. 가만히 있으면 회복하지만, 아, 몰라. 배고프면, 이게 밥 먹으면 다시 차요. 대쉬가 설마 대쉬가 달리길 줄이야. 새로운 기술일 줄 알았는데. 저 알? 알은 뭐지? 알 주실 수 있나? 알겠어. 고기 가져와야지. 잠시만요. 오! 알도 가져갈 수 있네요? 근데 이걸로 뭐 하는 거야? 버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날개도 주구나, 얘가. 고기. 그 다음에 이제 고기 굽기를 해야죠. 노래. 그래요, 이 노래를. 잠시만요. 제가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노래 끝나면. 왜안 돼! 아, 안 돼! 아, 키 잘못해가지고, 고기를 태워버렸네요. 잠시만. 2번 가면 더 있으려나? 아니, 2번 갔다, 다시 1번으로 오면, 아, 2번에도 있네. 다행이다. 얘네들 죽여야지. 뭐야, 이번 거는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무기가 노란색으로 변해버렸네. 뭐야, 여기서 약초도 얻을 수 있어? 고기! 다시 시도. 뼈 없고요. 쟤는 도망가네. 그 다음에 고기!
아, 고기 안 줘. 1번 가면 다시 나와야지. 안 그러면 망하는데. 1번 가면 다시 나와야 돼요. 얘네. 제발. 됐다, 나왔다. 고기를 아까 태워 먹어가지고. 안 맞았네. 맞으라고! 아, 얘가 소리내서 도망가는 거구나. 이번엔 고기를 주겠지? 도망간다, 쟤네. 안녕, 잘 가. 다음엔 다시 봐. 다시 고기를 제대로 구워야겠어, 이번엔. 알 있네. 몰라, 버리고요. 물 위에서 고기 굽고 있어요. 근데, 몬스터 헌터 1이랑 노래가 똑같네? 안 돼! 아, 이렇게 어려울지는 몰랐는데, 고기 굽는 게. 안 되겠어요. 그러면, 애들을 일단 많이 죽이고, 고기를 다 얻은 다음에 계속 해봐야겠어요. 탄고기가 계속 나오네. 도망가지 마! 뭐야? 그래, 나한테 오렴. 얘도 죽었고, 얘는 왜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지? 두 마리 죽였으면 고기는 좀 나올 것 같아요. 잠시만요. 쟤, 한 마리! 또 전리품 캐고, 다시 고기 구워보겠습니다. 제가 고기 구울 때 몬스터 헌터 1에서, 했던 방법과 똑같이 지금 고기를 구우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혹시 되나? 이번엔 성공하길. 안 되네. 노래 끝날 때 해야겠어요. 몬스터 헌터 1때 했던 것처럼 하니까 안 되네요. 익은 고기 완성? 잘 익은 고기 아닌가? 잠시만요. 아, 잘 익은 고기네. 그러면 약간 아까보다 약간 더 구워야겠어요. 이것도 은근 힘드네. 몬스터 헌터 1에서는 쉽게 했던 걸로 아는데, 이 퀘스트 했을 때. 죽어라! 안 돼! 그래. 넌 도망가면 안 돼! 그래, 한 마리라도 잡았다. 다시 고기를 구워야겠어요. 이번엔 고기 두개 얻었으니까, 다시. 저 뒤에도 애들이 있네? 근데 그래픽이 안 좋은 걸로 나온다, 배경화면에는. 잘못했다. 아, 조금, 한번 더. 아, 진짜 어렵네, 이거. 얘 죽은 걸로 아는데 안 죽었네. 왜 이렇게 어렵지, 이거? 원래, 노래 끝나면 바로 해야 되나? 이렇게 어려울 리가 없네, 고기 굽는 게. 이거 퀘스트 그만해야 될 수도 있겠다. 칼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설명서를 읽어야 되나 봐요, 아무래도. 이번에 한 번, 아, 고기가 아예 안 나왔네, 이번에는.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이런 초보 퀘스트가 이렇게 힘들 줄이야. 이번엔 제대로 죽었나? 아무래도 죽은 다음에 몬스터가 흔들릴 때가 있는데 제대로 안 죽은 건가 봐요. 그러면 이번엔 노래 끝나고 바로 해보자.
아 진짜! 아 이상한 키 눌렀어요 또. 아 미치겠네 이거 키가 자꾸 헷갈려가지고. 아 왜 그러지? 안 됐어요. 제가 그러면 이근곡이 자리 근곡이 가 만들어지는 거 나올 때까지 사냥을 하다가 자리 근곡이 이제 완성이 되면 제가 다시 그때로 넘어갈게요. 녹화한 거를 아무래도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쉬운 미션인 줄 알았는데 이게 조금 더 이제 어려워지네요. 미션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자꾸 실패해가지고 비디오 시간이 길어지니까 아무래도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땅. 됐다. 됐다. 드디어 됐어요. 아, 드디어 됐네. 다시 해봐야지. 제가 노래 끝나면 단어 하나를 외쳐요. 그 단어 끝나면 이제 이제 잘 되네. 그 단어 끝나면 고기를 빼면 되는데 이제 잘 되네요. 몬스터 헌터 조금 아직 그 몬스터 헌터 1에서 많이 안 해봐가지고 아직 덜 익숙했나봐요. 그래서 이제 자리 근곡이 넣어놨습니다. 아 진짜 오래 걸렸네. 이런 초보 미션이 이렇게 힘들 줄이야. 저 뭐지? 산 옆에? 아 새누리구나. 아 어쨌든 간에 이렇게 미션을 깼습니다. 아 진짜 저도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네요. 퀘스트 클리어. 그 다음에 아이템 받고 꿀 있네. 벌꿀 돈도 벌고 이제 잠시만요. 기초훈련 하나 더 해볼게요. 채집? 아 기초훈련 말고 뭐였지? 무기의 취급 헌터의 자세. 아 아니구나. 그러면 잠시만요. 훈련소 정리하고 제 집으로 돌아갈게요. 일단 아이템 넣어놓고 다른 무기 다음화에 다른 무기들 사용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